오늘 제 주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설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묻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요? 여러분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는 도대체 뭐지? 묻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도대체 뭐지? 정의로운 사회는 사람의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동막골 영화에서 봤듯이 동막골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먹는 걱정하지 않고 입는 걱정하지 않고 자는 걱정하지 않는, 사는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회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죠. 그런데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회가 도대체 불의의 사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로 갈 때 사회는 늘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정의롭게 가고자 하는 공동체 삶을 살고자 하는 세력과 혹은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세력과 사회는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의 모습이 대단히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탐욕이 이 사회를 대다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OECD 국가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학생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최하위인 나라입니다. 소수 재벌들의 재력이 집중된 사회 양극화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사는 게 서커스에서 외줄 타는 듯한 사회입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외줄을 타고 있을 때 그 밑에 안전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외줄을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망을 좀 만들자. 이게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죠. 이럽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정치적인 제가 가급적 피하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고 48% 문재인 후보가 받고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멘붕에 빠졌다 그래요. 문재인 지지했던 분들이 너무 속상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문재인을 찍든 박근혜를 찍든 국민들의 선택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혹은 이분에 대한 불만이 80%가 넘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정권교체를 원했는데 이렇게 현재 5년간의 이 정치 상황이, 사회 상황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럴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정의는 승리하나? 투표하면 뭐가 바뀌나? 이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검찰이 부패하고 총리를 세울 수 없는 공직자 하게 되면 비리 3종 세트 다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자녀 병역 비리. 이거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직자들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아니 과연 정의는 이기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유럽에 가서 그런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왜 사회에서 정의가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면 바로 정신병원에 신고해요.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그럼 우리가 정의롭고 국민들이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 없냐?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등등의 사회는 정의가 늘 이기고 정의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세력들이 사회의 비주류가 되는 이러한 사회가 지구상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대한민국과 북유럽 국가들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번 대선처럼 보수와 진보가 극한적인 대립을 한 예가 없습니다. 사회가 보수와 진보 세력,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수와 진보 세력이 극한적으로 나뉘어져서 대립되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쭉 봤더니요. 여러분 18세기 보면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에서는 그때부터 정의가 사회의 주류로 정착을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이 이 사회의 정의로 정착이 되는 거죠. 200년, 300년 동안 자유를 위한 투쟁, 평화를 위한 투쟁, 민주를 위한 투쟁이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안착이 돼서 국민 대다수가 안전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직장에 잘려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청년들 실업 문제가 우리처럼 극심하게 고통받지 않는 사회, 이 사회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가 독재 정권의 마지막, 권위주의 정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이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멀리는 임진왜란서부터 시작했는데 가까이는 18세기 유럽이 문예 부흥과 휴머니즘이 고개를 들 때 우리 사회 영종조, 조선조 최대 성황이라고 하는 영종조 시대에서조차도 소수의 노론 사색 당파를 일삼는 사대부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대부 사회가 조선 내내 온 겁니다. 그래서 노론에 우리 조선의 사회를 소수의 권력자와 다수의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 분리시켰던 노론의 막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완용이 노론의 막내입니다. 그러면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노론이라고 하는,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노론이라고 하는 이완용을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는 못한 겁니다. 이완용은 또다시 새롭게 4, 50년 시작되는 친일 세력의 장자가 된 거죠. 그럼 친일 세력이 36년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해방되고 이후서도 친일 세력의 뿌리를 끊지 못한 겁니다. 그 친일 세력의 마지막이 누구였었냐면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세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회가 재벌 위주의 사회가 되었고 다시 민주를 짓밟고 독재주의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막내인 박정희 시대로 끝냈어야 되는데, 사회를 끝내고 그때부터 정의의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다시 독재시대의 장자가 된 겁니다. 이 독재시대의 막내가 현재 이명박 정권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산업화 경제발전에 대한 추억도 있고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이 권위주의 시대의 막내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노론의 세력, 친일의 세력, 독재의 세력의 역사를 끊고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정의의 사회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박수치면요,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싸이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싸이가 제패한 것 같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싸이는요, 비주류 아닙니다. 이 사회의 비주류가 아니에요. 싸이는 강남의 아주 부잣집 재력을 바탕으로 미 버클리 음대를 나왔고 우리 사회의 주류입니다. 다만
요즘 아이돌에 밀려갖고 비주류처럼 보였을 뿐이죠. 싸이가 세계를 제패할 땐 양현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백그라운드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집안의 배경도 있고 이런 걸 갖고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상황을 주목할 만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레 밀리터리블, 레미제라블 패러디한 레 밀리터리블 보셨나요? 공부만 하셔서 못 보셨어요? 레 밀리터리블을 보면은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완벽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 일반 사병들 성악에서도 밀려난 대한민국의 비주류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이 작품이 13분짜리 작품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은 패러디라고 얘기할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가 극찬을 한 겁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 영화에 자배로 나왔던 러셀 크로우가 리트윗을 하면서 감탄을 한 게 단돈 1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내 밀리터리블 여기서 무슨 힘을 볼 수 있냐면요, 국민들 대다수가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끊고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이 대결의 구조를 끊고 화합을 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하면 전 세계가 놀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 대한민국의 정의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레 밀리터리블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보수와 진보가 싸우면서 이 갈등 속에서 소잔돼가고 있고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갈등을 끊어야 됩니다. 갈등을 끊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의 스탠다드, 정의의 샘플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의로운 세력이, 즉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의 샘플이 성공되면 이 사회는 엄청난 폭발력과 발전력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체는 보수와 진보, 이 갈등 구조를 뛰어넘어서 제3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3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3의 비전은요, 수직적 사회질서가 아닌 수평적 사회질서입니다. 제3의 비전은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3의 비전은요,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겠다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수평적 질서, 공감의 마인드, 경청의 자세, 이러한 사상은 놀랍게도 2000년 인류의 존경을 받아온 예수님의 사상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 특징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SNS를 몸에 붙이고 살고 있죠. 공감의 마인드가 강한 세대입니다. 수평적 질서를 잘 받아들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 공동체 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밀레니엄 세대인데,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 이겁니다. 권력은 분산시키고 힘은 모아라. 권력은 분산시키고 힘은 모아라. 분산과 협업입니다.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3의 비전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그런 특징을 타고났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제3의 비전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졸업식장에 함께 하지 못한 한아름 학생 명예 졸업식장을 받고 그 명예 졸업식 하는 날 교직원 학생들 600명이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아름의 아픔과 한아름의 슬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공감의 마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공감의 마인드는
우리 사회를 엄청난 발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공감의 철학이 이런 생활에서 나오고 이 생활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성경 구절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늘 마음속으로 새겼던 게 마태복음 38장 39절, 43장 44절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저는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억압의 굴레를 씌운 분에게 분노가 생기지 않으려고 원한을 갖지 않으려고 늘 마음속으로 생긴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늘 원수와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내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정신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만요. 이 근본에 산상수훈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원치 않는,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철학입니다. 이 공감의 철학을 가지면요. 우리 사회는 정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43장 44절을 봤더니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안타깝게도 미국 부시 정권 때는요. 여기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끝냅니다. 성경을 여기까지만 해석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무슬림을 공격한 겁니다. 보복주의 외교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공감의 철학은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주신 공감의 철학입니다. 이 공감의 극단적인 모습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도 자기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소서. 이 깊은 사랑은 인류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산상수훈에 나온 똑같은 얘기가 십계명에 나온 똑같은 얘기가 7,000km 떨어진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2,800년 전 2,200년 전 그 사이에 2,500년 전에 산상수훈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 동양 철학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 사상 중에 기용립 이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기서부터 이제 도울 선생님께서 여기 석좌 교수 오신다고 들었는데 도울 선생님께서 쓰신 책 보면 아주 잘 해설이 되어 있죠. 기용립 이임리라고 하면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우랍니다. 자본주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자를 먼저 세우고 노동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본주를 먼저 세우고 보수가 성공하기 위해선 진보를 먼저 세우고 진보가 성공하기 위해선 보수를 먼저 세우라는 이러한 철학이 동양 2500년 전 공맹의 사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맹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7,000km 떨어져서 한 번도 소통하지 않은 서양과 동양의 사상이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류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공감의 정신이고 이 공감의 정신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 사회는 정의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00년 사상을 지금 우리 인류 사회 21세기 가장 위대한 석학이라고 하는 제롬이 리프킨이 공감의 철학에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로 유럽은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개인주의 사회로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경쟁에서 유럽이 이기고 있다. 공감의 사회로 빨리 전환하는 사회가 이기는 사회이다. 라고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감의 철학은요.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감이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요, 1년에 책을 딱 한 권만 읽어도 됩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철저하게 성찰하고 철저하게 사유하고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건성의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만난 게 공부가 되듯이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의 요체는 경청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을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 걸렸지만 듣는 경청을 배우는 데 60년이 걸렸다.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건희 회장은 자서전에서만 그렇게 써놓고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어야죠.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라. Whoever has ears should hear. 발음도 좋잖아요. Whoever has ears, let him hear. 귀 있는 자들이여 그들에게 들을 권한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사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정의롭게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정의롭게 가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피해자, 희생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 공감의 철학을 갖고 실천하는 마인드를 갖고 주위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경청의 마인드로 자랑스러운 한신대 졸업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더 큰 출발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